저희 아이들이 칼국수를 되게 좋아해서 일단은 홍콩에서도 남녀노소 이 칼국수 음식을 좋아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해보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 노드스입니다. 이 칼국수는 한국의 되게 전통적인 손 반죽과 칼로 써는 방식이 굉장히 전통적인데, 일단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는 뭐 기계를 하고 있지만, 일단 손 반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, 안에서 만드는 김치나 뭐 숯들도 다 저희가 이제 이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 서울 제면소만의 그 밀가루를 배합을 하고, 제일 중요한 건 반죽의 숙성 상태입니다. 숙성. 그 배합한 거를 24시간 숙성을 합니다. 저희가 밟아서 그런 반죽을 또 숙성을 해서 반죽을 만들게 됩니다. 일단 손 반죽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숙성된 게 반죽이 더 쫄깃한 식감과 되게 부드러운 식감을 낼수 있어서 일부러 더손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치킨 숲 안에 한국의 삼계탕을 만드듯이 뭐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그거를 장시간 끓여서 육수로 만들어냅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한 그 국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.